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너무 붓고 아직 머리도 다안 말렸는데 오늘은 별 스케줄이 없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을 거라서 집에서의 일상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고파서 차를 한잔 마실까 하는데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차두 가지예요. 두 제품 모두 팥이 재료로 들어가 있는데 먼저 브이빈. 그냥 이 메인 성분 자체가 덩굴 팥 추출 분말로 만들어진 팥차거든요. 보통 저는 막 아메리카노 먹으면은 바로 디저트가 땡긴다거나 좀 식욕이 좀 돋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팥차를 먹으니까 딱히 그런 것도 없이 되게 그냥 좀 속이 편안해진달까? 이거 다하다 호박팥차는 보시면 호박이랑 팥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는 이두 개가 괜찮았고 팥이 메인인 걸 좋아하시면은 이 브이빈 괜찮아요. 저처럼 일어나면은 막 붓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은 찬 것보단 사실 이런 따뜻한 차를 아침에 마셔주는 게더 좋죠. 이 팥차의 향 자체는 그 비비빅 아이스크림 냄새랑 똑같은데 팥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 맞으실 거예요. 이 윗뚜껑 부분은 에어스트레이트를 쫙쫙 펴주고 안쪽은 그냥 편하게 말려줘요. 드라이 기능만 써가지고 에어스트레이트만 써도 바로 약간 사람 몰골로 변합니다. 그쵸? 눈 떠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은 되게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뇌가 반짝 깨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 살짝 몸에 이렇게 열이 오르면서 얼굴에 붓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 난달까요? 아까 저 카메라 켰을 때보다 확실히 붓기가 빠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아직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오늘의 모닝 스킨케어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사용해준 요즘 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요 미스트부터 사용을 해줄 건데 이 제품은 어바웃미 숲 진정 라인의 수분 미스트입니다. 이 제품이 비건 약산성 제품이기도 하고 이 윗부분을 보시면 수분이랑 오일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처럼 그냥 가볍게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바웃미 제품들을 뭐 클렌징 폼부터 클렌징 오일 그리고 스킨케어 라인까지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브랜드의 성분 자체가 정말 좋다였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패키지에 담긴 미스트들은 사실 분사력이 좀 아쉬운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바웃미 이숲 진정 미스트는 그 알루미늄 캔에 담긴 미스트들처럼 완전 미세한 안개 분사가 되거든요. 진짜 이게 피부에 딱 닿았을 때 피부를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싹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미스트를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우리 같은 민감성들은 사용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저 그런 게 아니고 이 민감한 피부를 좀 가라앉혀줬으면 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사용을 했을 때그 진정 효과가 좀 빠르다라고 느꼈고 이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순하기도 해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같은 라인의 세럼이나 크림의 그 성분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래랑 윗부분 컬러가 다른 거 보이시죠? 워터 오일 미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사용을 해줘도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빼앗기는 느낌이 아니고 사용을 할 때마다 이 유수분이 좀 착착착착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용을 했을 때도 막 무겁고 오일리한 느낌보다 좀 촉촉하고 산뜻한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 미스트를 그냥 퍼스트 에센스처럼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용도로 첫 단계에 사용해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 제품은 벌써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어바웃미 숲 진정 수분 세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나고야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3박 4일을. 근데 여행 가기 이틀 전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막 진짜 붉게 달아오른 그런 뾰루지 같은 게 팡팡팡 3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행 가서 어떻게 메이크업 하지?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피부과를 갈까 하다가 제가 이전에도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이 세럼이랑 크림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음먹고 테스트를 해보자. 이 어바웃미 숲 진정 라인으로만 관리를 해줬는데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부터 여행 가서도 스킨케어는 그냥 요 라인들만 딱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을 해줬더니만 지금은 진짜 뭐 너무 잘 가라앉았죠. 특히 이 세럼에는 진정 특허 성분과 알란토인을 가득 담은 이 카밍 캡슐이 함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분 진정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제 피부에 잘 맞는 진정 스킨케어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진정 효과에만 집중되어 있는 성분이 아니고 수분 보습을 같이 잘 받쳐주는 서브 성분이 딱 잘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 세럼에도 제주 편백수뿐만 아니고 판테놀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같이 좀 탄탄하게 케어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카밍 캡슐이 들어있는 젤 베이스의 세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줬을 때 캡슐이 톡톡 터지면서 같이 좀 진정 시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정말 차별화된 제형의 세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피부가 그냥 단순한 민감성이 아니고 정말 극민감성 피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피부는 또 이 성난 피부를 잘 달래주는 것까지가 이 트러블 케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어바웃미 숲 진정 세럼의 그 진정 시너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쫀쫀하게 흡수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준 이 미스트랑 세럼이 청량하고 좀 산뜻한 제형이기도 하고요. 메인 자체가 수분 보습이라서 이런 피부 타입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유분을 좀 잘 잡아주는 요즘 같은 날씨에 갈아타기 좋은 스킨케어로도 저는 이 조합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정리할 것도 있고 택배들도 막 쌓여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박싱도 좀 해보고 정리도 하면서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꿀템들도 하나씩 소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업무를 좀 보다가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요. 먼저 첫 번째 택배. 제가 이걸 약간 기다리고 있던 택배였거든요.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진짜 1일 광고로 뜨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좀 귀엽네 하면서 보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영업을 당하게 된 거죠. 인스타 스토리에도 제가 막 투표를 받아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대로 이렇게 귀여운 숄더백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이 가방 재질은 그 나일론 가방 특유의 그 느낌 아시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사이즈감이 있어서 수납력도 나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귀요미 토끼 키링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손잡이도 말랑말랑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착 달아줬어요. 이렇게. 다음 제품도 가방입니다. 제가 사실 일본 여행 갔을 때 빔즈였던 것 같아요. 편집샵에서 이 잔스포츠 미니 가방을 만났었거든요. 29cm에 할인 쿠폰을 먹이면 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잔스포츠 그 하프 포인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도 이 가방이 진짜 조그만해요. 엄청 작아가지고 전 처음에 이게 사람용이 아니고 무슨 강아지 가방인 줄 알았어요. 강아지 그 뒤에 이렇게 매는 가방. 근데 요거를 이렇게 길게 빼보면은 키 작으신 분들은 딱 귀엽게 멜 수 있을 정도? 제가 매보면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한쪽으로 겹쳐가지고 요렇게 매기에도 귀엽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비터셀즈에서 산 옷들이거든요. 비터셀즈 반팔을 하나 샀어요. 약간 이렇게 연한 핑크색에 샤랄라한 프린팅이 그려져 있는? 이 제품은 바람막이처럼 입고 다니는 그런 간절기 아우터인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감 너무 좋아하는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시티브리즈에서 제가 구매한 옷이거든요. 제가 시티브리즈 그 광고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예약 구매로 넘어가서 이제야 받아본 옷입니다. 이 그레이 컬러 자켓 기억하시죠 여러분? 촬영용으로 입어봤을 때도 이 그레이 컬러 핏이랑 느낌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먼저 토마토랑 오이 그리고 야채들을 좀 잘 씻어줘요. 호밀빵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고 한쪽 면에는 마요네즈, 한쪽 면에는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얇게 한번 발라줄게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마요네즈도 먼저 토마토를 올려줍니다. 적당하게 겹쳐가지고 두세 장씩 넣어주는 게 사실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파라티 치즈 이렇게 돼 있거든요. 4분의 1씩 정도만 잘라가지고 토마토 위에 툭툭 올려줘요. 그리고 아까 씻어준 야채를 올려주고 오이. 오이가 은근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마찰이 크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양파 넣는 거 되게 좋아해서 생양파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맛의 풍미를 좀 살려줍니다. 후추를 살짝만 뿌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끝입니다. 제가 드립커피 내려 마시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귀찮아서 다시 캡슐로 돌아왔거든요. 캡슐을 넣어서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돼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마셔볼게요. 그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그런 재질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신선한 샌드위치 맛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나갈 준비를 같이 해봐요. 제가 여기 고정으로 거의 촬영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여기 뒷배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소품들을 올려놓은 이 트레이는 울트라 유텐실로 1 모델이고요. 되게 그냥 이거 하나만 둬도 사실 무게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트레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옛날부터 계속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를 되게 자주 쓰진 않았었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사용을 했는데 제가 나고야 여행 갔을 때 호텔 룸에 이 똑같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이 음악을 들을 때는 그냥 뭐 성능 괜찮다 좋다라고 느꼈던 게 호텔에서 들으니까 이게 유난히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갔다 와서는 이 스피커로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듣거든요. 막 저음을 되게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아이맥이나 맥북이나 이런 걸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풍성해요. 그래서 이걸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요즘. 사실 오늘은 그냥 저녁에 잠깐 남자친구와 만나고 오려고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미스트랑 세럼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저랑 남자친구랑 둘 다 굳이 따지면 좀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낮보다는 좀 저녁 느지막히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피부결 너무 예뻐. 그리고 숲 진정 라인의 에센셜한 아이템이죠. 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 사실 이거 주변에 진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거 꿀템으로 엄청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만족도 높게 사용하시는 그런 아이템으로. 그래서 세럼으로는 좀 쫀쫀하게 수분 보습을 채워주고 장벽 케어를 해줬다면은 지금처럼 외출을 하는 경우나 조금 더 제대로 된 보습을 해줄 때는 크림으로 이 촉촉한 보습막을 씌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피부가 훨씬 더 편안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은 수부지 근본템으로도 유명한 제품인 만큼 이 속보습을 잡아주는 지속 시간이 100시간이라고 해요. 젤 크림이지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밀림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환절기를 넘어서 이런 유분감이 신경 쓰이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어바웃미 수분크림은 과한 유분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베이스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기에도
피부 컨디션을 쫙 끌어올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짐도 좀 깔끔하고 화장이 잘 먹는 그런 크림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이 제품을 진짜 마켓으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가게 진짜 쉽게 안 열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크림을 진짜 극찬하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크림의 성분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티트리 성분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 티트리를 포함해서 뭐 병풀, 알란토인, 진정의 효과적인 성분은 진짜 다 담았고요. 민감해진 피부를 좀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이 크림의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선케어는 어바웃미 비클린 릴리프 선 에센스 이걸 사용해줄 건데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신상입니다. 이 선크림이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민감성 피부가 사용해주기에도 좀 편안하고 순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유기자차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흡수력이나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고 편안하거든요. 선 에센스는 사실 마켓 구성품은 아니에요. 근데 인스타에 구매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으로 이벤트 당첨 선물로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마켓에서 구매를 하신다면은 인스타 스토리로 많이 많이 구매 인증도 남겨주세요. 그래서 피부를 보시면은 지금 선크림까지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이렇게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딱 좋은 느낌이에요. 딱 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피부에 제가 써보고 싶었던 제품들을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지금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진짜? 제가 그때 하울 영상 찍고도 이 일본에서 구매한 화장품들 잘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트렌디한 되게 뉴트럴하고 미지근한 톤의 그 메이크업이 참 일본 제품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마스카라는 그냥 깔끔하게. 오늘은 메이크업을 좀 연습해보듯이 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좀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얼른 준비하고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여러분,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가방은 저 아까 언박싱한 이 루스 프로덕트 이 숄더백을 챙겼고요. 향수는 여기 뒤에 놨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이 샤넬 파리파리 향수. 아, 그리고 옷은 이건 카라트 넬슨 티셔츠예요. 일본 가서 사온 거. 그리고 치마는 마리떼 치마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제 남자친구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진짜 2구역 커피 러버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카페 갈 때도 많은데 그냥 집 데이트 할 때도 많아가지고 꼭 요 스탠리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챙겨가요. 이게 장단점이 확실하거든요. 일단 장점은 하나 들고 나가면 너무 든든하다. 하지만 단점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무게예요. 안에 액체나 얼음까지 채우면은 무게가 꽤 무거워져가지고 차량에 거치를 해둔다거나 혹은 그냥 사무실용, 집에서 먹는 용 이런 걸로는 이 텀블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집에서 저는 작업하면서 마실 때는 이 텀블러 요즘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예뻐요. 약간 이런 뽀얀 그레이 컬러의 이 하늘 색깔 포인트. 아직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안 와가지고 오늘 챙겨나가는 가방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기름종이. 이거 투쿨포스쿨 제품인데 이렇게 팩트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이 퍼프에 약간 접착력이 있어서 그냥 한 장씩 알아서 이렇게 딱 떼주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뚜들뚜들 할 수 있어서 안에 거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름종이입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 귀엽죠, 여러분? 쿠로미 립밤인데 제 친구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선물로 사다 줬어요. 제가 이거 아껴 쓰느라고 원래 안 뜯고 있다가 어제 뜯어서 처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보습력이 괜찮더라고요. 자기 전에 대체해서 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귀엽기만 한 게 아니고 보습력이 괜찮았어. 그리고 민트 캔디는 민티야. 이거 제가 일본 하울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 여보세요? 좋아. 그리고 립은 이거.
휘 미니 키링에 이렇게 담았거든요. 마이라는 컬러일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예쁜 컬러. 요거 하나 챙길 거고 이런 미니 괄사인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냥 파우치에 항상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우치는 어바웃미 트라이얼 키트인데요. 이렇게 파우치 사이즈가 엄청 큼지막해요. 보시면 미니 사이즈의 토너, 세럼, 크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행 갈 때 챙기기에도 좋고 좀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해줄 때도 이 제품이 너무너무 꿀조합이라서 이 트라이얼 키트는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챙겨 다니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트라이얼 키트는 제가 뒤에 마켓 공지 부분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선착순으로 증정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오픈되자마자 좀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탄탄한 면 소재라서 여기에 이렇게 앞에 보여드린 제품이 다 들어가고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유니만 데이트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있겠다. 자기 집 조명이 이 노란빛이잖아. 음식이 진짜 맛깔스럽게 잘 담긴다. 무슨 일이야?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이 조심해. 자기 먹방 보면서 이 메뉴는 봐도 봐도 안 질린다 하는 메뉴 있어? 만약에 어제 만약에 내가 먹방을 피자 먹방을 봤어. 그럼 다음날 피자 먹방이 안 땡기거든. 근데 라면은 땡겨. 어제 봤는데 왜 또 땡기지? 소는? 난 떡볶이. 아, 떡볶이. 먹고 싶다까진 아닌데. 남이 먹는 걸 보면은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게 떡볶이.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와서 얼굴이 좀 이런데요. 일단 미스트부터. 이 미스트를 뿌리면은 되게 은은한 그 편백수 향이 느껴지는데 아 그게 진짜 이 힐링 타임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미스트, 세럼, 크림은 제가 최저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켓을 그렇게 자주 가져오는 편도 아니고 특히 스킨케어 마켓은 엄청 엄청 오랜만이잖아요. 저의 이 민감한 피부에도 딱 맞고 시기적으로 사용할 때도 끈적이지 않고 진짜 그 기본기에 충실한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말 수분 진정 근본템이에요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오랜 고민을 끝내고 마켓으로 가져온 만큼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입니다. 제가 밤에는 좀 은은하게 홍조가 올라오는 편이라서 크림을 바르면서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번 마켓 제품들 구성을 할 때 각 제품도 하나하나 너무 좋지만 미스트, 세럼, 크림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는 그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썼을 때 이 제품들의 시너지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바웃미 최소가의 옵션, 구성, 혜택을 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텐데 일단 전 옵션 모두 무료 배송이고요. 첫 번째 옵션은 미스트, 세럼, 크림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어바웃미 숲 진정 라인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3만원대 초반으로 제품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크림 본품 2개와 리필 2개가 증정되는 크림에 좀 몰빵한 옵션이에요. 사실 어바웃미 숲 진정 라인이 이 크림이 메인 제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크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가장 메인인 제품을 좀 여름까지 쟁여두고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쓰실 분들은 할인율이 62%까지 올라가는 이번 구성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번 옵션에는 에센셜 마스크팩이 랜덤으로 또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저는 크림만 먼저 가볍게 사용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품 옵션을 가져왔는데요. 마켓이 오픈되면은 좀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어바웃미 채소가게에서는 특별한 이벤트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선착순 증정 이벤트예요. 가장 먼저 구매해주신 50분에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트라이얼 키트 함께 구성된 파우치와 요 에센셜 마스크팩 4종을 함께 증정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날이 풀리면서 여름에 휴가 계획 잡아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파우치랑 마스크팩이면은 진짜 휴양지 가서도 편안하게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마켓 오픈되면 선착순에 드실 수 있도록 빠르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번 채소가게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인스타 스토리에 어바웃미와 저를 태그해서 꼭 구매 인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구매 인증을 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아까 제가 메이크업 전에 사용했던 이 어바웃미 썬 에센스 이 제품 신상이거든요. 이 제품을 또 증정해드릴 거예요. 어바웃미와 함께하는 이번 채소가게는 5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오픈이 되고요. 중간에 휴일이 껴있어서 좀 여유있게 기간을 준비해봤어요. 17일 자정 전까지 열려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진정에 가장 많은 효과를 본 제품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마켓으로 가져온 만큼 여러분들도 어바웃미 숲 진정 라인의 그 진정 시너지를 정말 제대로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주면은 사실 이 카메라 화면을 뚫고 피부에 반들거림이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자기 전에 이 티트리 마스크팩을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아, 너무 시원해. 저는 이렇게 팩 붙여놓고 종아리 마사지 해주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도 이 제습파 공기압 종아리 마사지기 잘 쓰는데 이제는 아예 이렇게 선이 다 없어지고 종아리에만 딱 붙여가지고 쓰는 제품들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종아리를 좀 자극을 해줄 거면은 이런 암마링을 끼우고 다니는 편이고 보통 이런 공기압으로 해주는 마사지 기기는 자기 전에 누워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편함 없이 이 제스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갑자기 알이 없어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그 땅땅해져 있는 느낌은 어느 정도 말랑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피로도를 확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요즘은 진짜 웬만하면 자기 전에 한 30분씩 이게 한 번 하면 15분인데 두 번 정도는 해주고 자는 편이에요. 이런 꿀템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진득하게 잘 쓰는 제품이 많거든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이 전구도 엄청 잘 써요. 엄청 맑아.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볼이 달려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불빛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섬세하게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무드등으로 켜두기에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차게 담아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5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오픈되는 어바웃미 마켓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